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오.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서 맞이한 새 아침, 매 순간 우리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를 닮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며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육신과 마음에 상처와 고통 가운데 놓인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제부터 내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즉시로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은 성전 정화 사건에서 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서 놀라다, 경이롭게 여기다, 두렵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에 나무가 곧 말라 죽은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보아왔던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이 행하심과 그 결과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모든 병들고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매우 무서운 심판이 목전에서 벌어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전 정화 사건이나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일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잘 갖춰졌으나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믿음의 열매, 핵심 그 내용은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은 없고 또 참다운 회개와 화목의 예배는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머문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부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꽃이라고 불리고 무궁화를 보면 우리나라를 연상하는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치 이스라엘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나 합당한 모습, 이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열방의 주의 은혜와 사랑, 뜻을 그들의 믿음, 또 삶의 모습, 열매로서
세상에 증거해야 마땅하지만 전혀 열매는 맺지 않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이스라엘을 보셨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믿음에 머물기에 주님을 비롯해서 마땅히 열매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발걸음을 헛되게 하고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며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열매 없는 인생, 껍질뿐인 신앙이 아닌 이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참다운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참다운 믿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 맺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이 희년의 때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외형적인 믿음이 아닌 내실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서 참다운 또한 열매를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있고 또 어떤 열매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면에 잘 자라지 못하는 열매가 무엇이며 또 우리 안에 없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원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됨을 깨닫고 겸손으로 일상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 연결된 삶을 살면서 살아갈 때에 자연히 주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 가운데 그 열매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를 닮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맺으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열매 없는 나무와 또 기도의 응답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작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되어진다. 또 믿고 구하면 응답을 얻는다. 열매를 얻는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와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연결될 때 어떤 응답도 가능함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참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뜻에 연결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한히하고 자기 교만의 잎사귀만 커다랗게 피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그러하기에 늘 깨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삶을 이뤄가며 주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그것을 영적 힘으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언제든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 나무로 거룩한 영적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열매를 보고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나무가 결실을 맺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삶의 열매를 찾으시는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이하의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 잎만 거창하게 피운 이유도 그러합니다. 아버지의 때가 아닌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나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과 모든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주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각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기보다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이라는 잎사귀만 거창하게 펼치는 그런 영적 삶을 이루었던 지난날의 그 실수와 잘못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맺으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힘써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과 고통, 두려움과 낙심에 갇힌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연약한 자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이적의 역사와 같이 주를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생명의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새로운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연약한 자리를 속히 털고 일어나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병들고 깨어지고 뒤틀어진 관계에 화목과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주를 닮은 치유자여 위로자로 화목제물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 학교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부터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세대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심장을 안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와 교학계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Yeah.